14번 어느 학급의 모든 학생들은 체험 활동의 날에 연극과 뮤지컬 둘 중에 하나를 관람하였다. 학생의 연극과 저 학급의 학생 중에 연극을 관람한 학생은 남학생 14명이 여자 10명이다. 자, 이때 이런 문제 나오면 표본에서 내가 많이 해줬었죠. 일단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뮤지컬을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하필 여학생이다. 이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자, 표 만듭니다. 표 만들어야 내가 편하죠. 자, 이게 뭐 뮤지컬이야. 그럼 작은 얘는 뭐가 돼요? 연극 되겠죠. 맞니? 얘는 남학생이야. 그럼 작은 얘는 여학생 되고요. 이게 전체겠죠. 맞니? 하나씩 적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게 좀 따로. 자, 연극을 관람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14와 10이야. 그럼 여기는 14가 될 것이고 여기는 10이 될 것이고 얘가 총 24마리라는 건 나도 압니다. 맞죠? 예. 그 다음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딴 건 없어. 이제는 10으로 만들어야 돼. 봐봐. 이 학급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자, 이때 그 사람이 뮤직, 이게 지금 조건부죠? 뮤지컬 관람한 학생인 조건 하에서 여학생이 한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뮤지컬 관람한 학생 전체를 X로 한다면 그 중에서 여학생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X가 되겠죠. 맞나? 얘가 30명이었으면 얘는 10명이었단 말이야. 맞니? 자, 이거야. 그러면 얘는 자동 얼마가 돼요? 3분의 2 X입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얼마 되죠? 14 더하기 3분의 2 X인가요? 얘는 10 더하기 3분의 1 X가? 어차피 이거 두 개 다 하면 24 플러스 X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똑같겠죠. 자, 이때 이제 그 다음 이제 이까지가 조건이었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표 다 만들었지. 그 다음에 이거 보고 풀어봐라 이 말이거든. 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하필 남학생이었을 때 라고 했어요. 남자 전체 몇 명이야? 14 더하기 3분의 2였습니까? 네. 이거 분에 남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하필은 뭐였대? 연극을 관람할 때. 그럼 연극 관람한 남학생이 얼만데? 14명이잖아. 남학생 중에 연극은 14명이잖아, 맞지?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얘 확률이 얼마 됐다? 14분의 7이 됐다, 이 말이야. 됐니?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쌤, 이거, 얘 두 배 하면 얘 나오나? 네. 그럼 얘 두 배 하면 얘 나오겠네. 네. 그럼 14 더하기 3분의 2x가 얼마다? 26이가. 그럼 얘가 얼만데요? 10이네요. 그럼 3분의 2x는 12. 맞니? 양변이 2분의 3 뽑으면 x는 얼마고? 얼마? 갑자기 이게 안 나. 6, 3, 18인가? 맞아요. 그래서 쌤 얘가 18인가 알아냈어. 그때 문제에서 뭐 하래? 전체 논수 뭐 하래? 42명이죠. 이해됩니까? 정리 되겠어요?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문제의 내용 제대로 바로 풀어야 되죠. 맞지? 그 다음 이런 거는 실제로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문제도 많이 풀어봤을 거고요. 15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A의 무게는 평균의 M이고 표준편차가 C도만인 정규분포를 따진다. 이때 64개는 이미 추출하여 얻은 목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이 95%로 설정했더니 신뢰구간이 어떻게 된다? A부터 베타까지다. 근데 베타 마이너스 A 나오네.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신뢰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맞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신뢰구간의 길이야. 신뢰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길이는 뒤에서 앞에 빼면 되죠. 맞지? 그래서 신뢰구간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따지면 이게 9.8이래.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뢰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죠. 2 곱하기 K. K가 뭔지 알죠? 여기 나오는 1.96이나 2.58. 맞죠? 곱하기 뭔데요? 표준편차죠. 원래 이렇게 구한다고. 맞지? 근데 그 표준편차가 표면에 대한 표준편차인지 원래 거에 대한 표준편차인지 문제를 봐야 되지. 근데 얘는 지금 이미 추출했잖아.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표준편차를 뭘로 나눠야 돼요? 루트 24로 나눠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안 되나? 분산이 뭔데? 원래 분산 어떻게 적어? 자, 내가 원래 항상 이렇게 적어준 것 같은데
원래 이거였죠. X는 따릅니다. 정규는 평균이 이거고 분산이 이거고. 이게 분산이잖아. 제곱 했는 게 분산이잖아. 맞지? 자, 근데 X바는 어떻게 돼? 루트 64입니다. 64개 했으면 8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서 64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맞지? 분산은 그냥 64로 나누면 되는데 표준편차는 루트 64로 나눠야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표준편차는 얘란 말이야. 8분의 시그마. 알겠어요? 표면을 추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쌤 요거 따라가 볼게요. 뭐 끝나죠 이제 계산이니까. 얘는 2 곱하기 1.96이죠. 95%니까 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 했더니 9.8 나왔습니다. 이 말이잖아 지금. 맞니? 네. 자, 좀 보기 편하게 하라고. 100분의 196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시그마 했더니 얼마 됐다? 10분의 98 됩니까? 네. 자, 이렇게 하면 약분하기 좀 편하죠. 소수점이 신경 안 쓰고 계산하니까 98 날아간다. 그럼 이거 얼마 돼요? 2 됩니까? 이거 1 되고. 맞죠? 공 한 개 날아갔고, 이거 공 한 개 날아가면 여기 1 됐죠? 여기 10 됐고. 맞지? 그럼 우변은 지금 1이야. 이제 얘들끼리 약분해야 되죠? 맞지? 2 한 개랑 2 한 개랑 8이랑 약분하면 이거 2 됐거든요?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지금 남는 거 뭐 나왔어요? 분모 20 남았나? 예. 그럼 20분의 얼마? 시그마가 얼마 됐다? 1 됐다는 거잖아. 그럼 시그마 얼마 돼야 돼요? 20 돼야 되겠죠? 그럼 답은 5번이겠지 뭐. 예. 되겠어요? 그 다음 16번 틀린 사람 많죠? 이 개념 안 잡히면 계속 틀린다 했다 내가. 자, 봅니다. fx는 fx 그래프 줬는데 그래프 없어도 풀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자, fx는 0에서 연속입니까? 지금 룬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 있으니까 쌤 그래프 띄우면 되는데 그래프 없어도 풀 수 있잖아. 0에서 연속이야 아니야? 0에서 연속이 아니야? 아니지. 맞지? 0에서 불연속이고 확실하지? 예. 그러면 얘랑 얘랑 곱했는 게 연속이 되려는데. 맞지? 예. 그러면 아! F0 0에서는 이놈이 무슨 값이 돼버려야 돼? 0. 0이 돼야 돼. 좌 미분, 저 미분이란 놈이야. 좌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을 곱했는 값이 같아야 되는데. 맞지? 이쪽에 있는 값하고 이쪽에 있는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예. F에서의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얘랑 곱해서 똑같은 값 나오려고 하면 얘가 연결된 것 방법밖에 없어요. 예. 맞지? 맞지? 근데 그거를 보면 답이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일단 봐라. 내가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첫 번째라고 한 이유는 있습니다. X가 0에서 지금 뭔데요? 불연속이죠? 누가? 누가 불연속이야? 앞에 놈이. 맞지? fx가 불연속이잖아. 맞니? 그래서 만듭니다. 좌우만 할게요. 쌤은 리미트 이런 거 다 치우고. 알겠어요? 좌우만 하겠습니다. 자, 좌극한 값 구해봅시다. 쌤 이거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 0 집어넣는 거죠? 얼마 나와? 2. 2. 그러니까 쌤 이렇게 적어줄까? f0 곱하기 뭐예요? F-B 더하기 2. 요거 계산하는 거야, 지금. 맞지? 0 집어넣었을 거니까. 그러면, 좌만 계산하자고. 좌 집어넣으면 얘 얼마 돼? 0 집어넣으면? 2. 2. 곱하기. 여기 0, 자, 이거 0 집어넣은 겁니다. 맞죠? 그럼 F-B 더하기 2 한 거지. 마이너스 B는 어딘데?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어야 되나? 지금 B가 지금 뭔데? B가 뭐예요? 양수지. 그럼 F-B잖아. 그럼 마이너스 B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 뭐 어디 집어넣어야 되냐고? 예. 위에 집어넣어야지. 예. 맞니? 예.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B 플러스 2. 여기에다가 더하기 또 해야 되죠? 예. 뒤에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이게 좌. 우리 자극한 값이지. 곱한 거에. 우극한 거 해볼까요? 0 집어넣어도 오면 밑에 집어넣어야 돼? 예. 맞지?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A입니까? 자, 이거 또 0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거 마이너스 B지. 맞니? 마이너스 B는 어디 집어넣어야 돼? 위에.
위에 집어넣어야 돼. 다시 헷갈리지 마요. 이거는 0에서의 기준인 거고 마이너스 b는 연속의 이 그래프는 아까 그래프 봤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b는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자나 오나 똑같다고요. 예. 맞죠? 그래서 똑같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b 플러스 2 플러스 2가 나와요. 예. 알겠니? 이해됩니까? 쌤 하나만 지금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b는 뭔지 몰라. b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여기라 치면 마이너스 b 기준은 좌나 우나 똑같은 값이라고. 맞지? 0에서는 뭐야? 좌랑 우가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달랐고 얘는 같은 값이라고요. 맞지? 근데 얘가 연속이 된다. 얘가 연속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이랑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이랑 두 개가 뭐야 돼 또? 같아야 되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 맞지? 예. 자, 요거 정리하자. 이거 4-B가 예. 그럼 2의 4-B입니까? 네. 얘랑 얘는 마이너스 A의 4-B가 네. 두 개 곱한 게 뭐 돼야 돼? 같아야 돼. 맞지? 얘들끼리 곱한 거랑 얘들끼리 곱한 거 같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얘랑 얘는 다른 숫자인데 얘랑 얘랑 같은 숫자야. 예. 곱해서 같아질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는. 맞지? 단 한 개 있어. 뭐? 0 곱해버림. 2 곱하기 0이랑 4 곱하기 0은 0이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얘들끼리 같아지라고 하면 4-B가 뭐가 돼야 돼? 0 돼야 돼. 아, 따라서 쌤 B면 4네요. 맞아버린다. 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B값은 4라는 거 그래. 그 다음 뭐 구하는 거죠? 왜? 생각이 못하니까. 초반에. 자, 봅니다. 그 다음. 내가 왜 두 번째 2번 같지 않을까? 자, 2번. 야. 이 값이 함수 그래프나 항상 연속입니까? 이 함수도 어차피 F에서 평행 이동한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B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이만큼. 그러면 이 잘린 부분도 계속 따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함수는 아까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B에서는 연속이었지만 얘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불연속 돼버려. 그러니까 1번은 지금 뭐냐 하면 fx가 뭐라는 거야? 불연속이라는 거고 2번은 지금 뭐야? x가 뭐에서? x가 b에서 맞지? x가 b일 때 fx-b+2가 뭐가 되는다? 불연속이라는 거죠, 얘는. 이해됩니까? x에 b 집어넣으면 얘가 f0이 돼버렸잖아. f0은 애초에 불연속인데 맞죠? 그러니까 아 얘는 여기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똑같이 또 하면 되죠? 오버랙 어떻게 해야 돼? b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저 두 개 곱한 거니까 fb입니까? 예. 곱하기 오버랙 뭐 돼요? fb 집어넣으면 0 더하기 이렇게 넣어줘. 그럼 똑같이 이거 좌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좌우 합시다. fb 뭔데요? b 양수 아니가? 예. b 양수죠? 맞죠? 예. b 집어넣으면 어디 집어? 요 집어넣겠네. 그럼 이거 뭐 돼버려요? b-a 되나? 뭐 얘도 마찬가지 b-a겠죠. 앞에 함수는 똑같으니까. 네. 어머네, 얘는요? 좌 집어넣으면 b의 좌극한. 맞죠? 그럼 얘는 0의 좌극한이 돼버리겠지? 이해돼요? 네. b의 좌극한이면 b가 뭐 이 정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b의 좌극한이니까 얘가 평행이든 박자 0의 좌극한일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어, 이거 어떻게 갔노? 여기 잡았다, 여기네. 네. 그럼 이거 얼마 돼? 4. 그럼 아. 요거? 그니까 요거는 이렇게 2 더하기 2가 되겠죠? 굳이 따진다면. 예. 그 다음 얘는? 우극한이잖아. 어머니 뭐 집어넣어? 요게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A에 더하기 2가? 예. 근데 이 값하고 이 값도 뭐 해야 돼, 결론은? 같아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얘랑 얘랑 같아도 되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미안.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다는 말은 지금 얘들들과 똑같잖아. 얘들들과 똑같기 때문에 얘들들과 같아도 상관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양변에 b-a로 나눠도 이거 두 개 같아버리면 이 값 전체 같잖아. 맞지? 근데 이거 두 개 같다고 내가 가정해버리니까 a값이 얼마가 돼버려? 마이너스 2가 돼. 근데 a가 양수라고 했거든.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어. 그럼 무조건 뭐가 같다는 말인데 얘가 같다는 말이야. 얘들들이 같을 수가 없잖아 지금. 네. A-20원이면 같아지는데 얘들들이 같아버리면 문제 조건의 모순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얘들끼리 같을 수가 없어. 그럼 얘들끼리 무조건 다른 값이네. 얘들끼리 무조건 다른 값인데 두 개 곱한 거랑 두 개 곱한 거랑 같다는 말은 얘가 뭐 맞아야 돼? 0 돼야 돼. 근데 아까 B가 얼마였어? 4였거든. 그럼 여기 4 집어넣으면 아 쌤 얘는요 B-A가 뭐가 돼야 되고 0 돼야 되는데 B가 4였으니까 4-A가 뭐가 돼야 됩니다. 야, 그럼 A는 얼마 돼야 돼요? 4 돼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A 더하기 B 값을 물었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 8 되겠죠. 8.